네, 먼저 마재훈 선수의 진영을 보겠습니다. 11시에서 경기를 시작했네요. 마재훈 선수 아래쪽에 강민 선수가 있습니다. 강민 선수는 7시입니다. 오버로드는 강민 선수의 진영 쪽을 향해서 출발했고요. 예, 더블렉서스를 하는 프로토스 유저들도 있었지만 원게이트 빠른 테크트리 선택해 하이템플러를 최대한 빨리 보유하면서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프로토스 유저들도 많았습니다. 뭐 거의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더블렉서스보다 살짝 그 원게이트 빠른 테크트리 선택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그 유저들이 더블렉서스를 예측을 하고 변은종 선수 같은 경우는 이맵에서 7드론이라든가 이런 그 빠른 스포닝풀을 동원을 해서 앞쪽에 캐런이 지어지기도 전에 들어가는 이런 빠른 공격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게이트 플레이 이후에 하이템플러 다수 생산을 하면서 그런 것 같죠. 지금은 파일럿 위치가 예. 아, 하이템플러를 다수 생산을 해서 방어와 공격 모두에게 활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원게이트 테크 출발로 한번 조용호 선수를 꺾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체제에 대한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그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강민 선수가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마재훈 선수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원게이트 플레이에 맞춘 마재훈 선수의 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민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가 있고 난 이후 제가 뭐 CJ 엔투스 소속 저그 유저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 그 경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예. 뭐 김민구 선수나 마재훈 선수 모두 왜 언덕 바로 위 지역에 바로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물론 그리고 또 의외인 것은 또 박용우 선수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SK텔레콤 T1 팀 내 저그들은 체제가 색달라요. 예. 더블이라든가 무조건 원게이트든 아니면은 그냥 그 포즈를 바깥쪽에다가 먼저 짓든 간에 어쨌든 더블 액서스를 위주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백두댕알에서 오영종 선수가 보여주듯이 그렇죠. 예. 동일업 질럿을 빠르게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예, 모습이 보이네요. 돌아가요. 벌써 포즈 그렇죠. 돌아갑니다. 아직 게이트웨이도 없는데 포즈가 벌써 돌아갑니다. 야, 마재훈 선수가 좀 운이 안 따라주고 있는 게 드론점 차례 선택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파악되게 생겼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진짜 강민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마재훈 선수는 상대방의 체질을 빠르게 파악하면 빠르게 파악할수록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선수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통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늦게 파악하면 늦게 파악할수록 한 번은 통하는 전략입니다. 자, 일단은 강민 선수 사전 작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 마재훈 선수는 앞마당 쪽에 해처리 펴고 들어오는 오버로드가 이제 진입하면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이제 완성. 섣불리 해처리 펴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재훈 선수. 그렇죠. 그냥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해처리 하나 뭐 욕심내고 뭐 이러다가는 예, 공인업 되는 타이밍에 들이닥친 질러너시 저 지역에 짓는 거야 뭐 그쵸, 예. 수비적인 위치니까 큰 무리는 없죠. 일단은 그 상대방이 공인업 된 질럿을 가지고 노리고 오는 그런 타이밍을 어쨌든 저글링과 그 다음에 방어타워를 아끼지 말고 건설을 해서 한 번만 막아내게 되면은 상대방의 공격 중심을 완벽하게 흐트러뜨려 놓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그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윤용태 선수와의 경기 때는 마재훈 선수가 세 번째 처리 미데라 벌치 지역에 과감하게 지었습니다. 예. 대부분 저그 유저들이 프로토스 유저 상대로 이 DI에서 경기를 펼칠 때 또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마재훈 선수 섣불리 해처리 확장 지역에 늘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 이런 생각 하에 저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위치에 해처리 짓고 플레이하는 것 같고요. 모습을 보기에는 지금 3게이트까지 안 가도 예전에 오영종 선수가 백두대간에서 보여준 플레이나 다른 선수들이 뭐 러시아워에서 보여준 플레이나 발업된 질럿을 가지고 올인을 하기 위해서는 3게이트를 가는데 지금 게스까지 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발업된 질럿으로 상대방의 저글링의 힘을 약화시켜놓고 또 방어타워를 다수 건설하게 만든 이후에 어떤 공격 패턴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질럿이 추가되기 기다리면서 뒤로 빠지고 있는 강민 선수. 일단 공일업 되는 타이밍에 과감하게 찌르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과감하게 한번 그러니까 상대 저글링 숫자도 줄여줄 겸 라바도 쉽게 드론으로 변태하지 못하게 할 겸 해서 한 번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자, 아직까지는 공일업이 안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그쪽에 들어가고 압박 들어가고 압박
싸우기 시작하면 공유력 될 것 같은 그런 식인데요 지금. 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큼 추가하고 있는 마지오 선수. 아 이거 그냥 돌아오는 거는 진짜 얻는 게 별로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끝난 것 같은데. 네, 고지 됐어요. 멈췄어요. 근데 강민 선수 그냥 빼고 있어요. 뺍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예 좋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업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죠. 강민 선수는 그냥 질럿을 쉬지 않고 뽑으면서 공인 없는 타이밍에 진짜 거칠게 밀어붙이는 게 더 네. 마재현 선수를 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사실 질럿 안 쉬고 뽑았으면은 이 정도 저 정도 숫자의 정글링과 성크 콜로인 라인은 뚫려요. 네. 저 타이밍에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 타이밍에 최대한 좀 힘을 쓰기 위해서는 2게이트가 아니라 3게이트까지 가면서 최대한 태클을 안 올리고 밑으로 공인업 됐기 때문에 예, 저글링으로 이지역 상대가 굉장히 들 것 같거든요. 안만하게 저를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성큰의 위치가 닿지만 그대로 자 일단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큰 콜론이 안정적 하나 더 지으면서 마디언 선수 수비적으로 돌아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강민 선수 중력 질럿을 통해서 상대방의 안정적으로 자원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병력을 생산하게끔 예,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앞마당 공사하면서 템플러 테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다크 템플러 한 기 생산을 해서 앞마당 쪽 방어 그다음에 야. 하이 템플러 생산하면서 저글링 내려옵니다. 예, 완벽하게 방어를 하는 건데. 야, 이 선택을 하네요. 저글링 내려와요. 예. 상대방이 분명히 시간 뺏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강민 선수 본인 쪽으로 대략 추가 있던 마디오 선수 저글링 다소 네. 여기서 크로스가 들어가는데 자 프로브가 동원됩니다. 프로브가 강민 선수 해처리 집중 공격 마디오 선수 강민 선수 본진을 입장하는 시도를 합니다. 자 프로브로 마감으로 시도하고 있는 강민 선수. 아 이거는 막을만 했어요. 해처리 안 깨졌어요. 해처리 안 깨졌습니다. 자 프로브가 좀 다치고 있는 강민 선수. 아 좋지 않은데요 강민. 질럿 뽑아놨었던 질럿들을 모두 다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안마당에 처리 못겠고 자원 타격은 좀 입히긴 했지만요 네. 힐을 올리긴 했을 때 한번 저글링 빈집터리에 이렇게 한번 흔들린 상황이라면 또 오고 있어요. 안마당 넥서스 지어지는 시기 늦춰질 수밖에 없고 상대는 추슬이기에 충분히 시간을 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크템플러 생산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네. 이 다크템플러를 생산을 해서 앞마당을 돌리는 것이 지금은 강민 선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질럿 그 공인업된 질럿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상 병력을 다수 뽑게 만들고 예. 파워타워의 자원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자신에게 공격 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후에 앞마당 그리고 지상 병력을 빨리 갖춰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앞마당을 가져가는 것이 앞판을 준비하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잔내를 받고 있는 강민. 아, 예, 강민 선수는 지금 뒤늦게 뭐 따라가고 이래서는 이번 경기 잡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질럿이 발업되는 시기에, 예, 그렇죠, 예. 아, 예, 뭐 발업도 안 된 상태로 바로 나가고 있는데, 예, 이런 시기쯤에서 그냥 한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서 확실히 좀 전술로 이득을 보려고 해야지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가서는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저걸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강민 선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진도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앞마당 쪽에 여유를 주지 않고 있는 마재윤. 시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크네요. 그 사이에 마재윤 선수는 네, 그 사이에 뭐 앞마당 쪽에서 일었었던 드론들 다 복구를 했고 말이죠. 예. 일단은 모습상 아 여기서 이제 로보텍스까지 또 발견을 하네요. 모습상으로 예. 봤을 때 강민 선수가 마치 앞마당을 먹을 것처럼 네, 이렇게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일단 저글링을 난입을 시켜서 그 타이밍을 한번 뺏었고 지금 이제서야 예. 앞바닥 쪽에다가 넥서스를 건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강민 선수는 자 히드라가 보이고 있는 건 네. 마디언 선수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앞마당이 좀 늦었기 때문에 어쨌든 강민 선수 마디언 선수에게 견제를 한번 시도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력 규모가 강민 선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자 정면을 뚫고 들어갈 수가 예, 그냥 모을 생각인 것 같네요. 그냥 어파워드 예.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옵저버 관련 리서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인구수가 막힌 것 외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러크가 나오고 있는 마재훈 선수입니다. 강민 선수 앞마당이 많이 늦고요. 뭐 물론 지금 당장 센터에서 교전을 펼칠 경우 마재훈 선수 자신이 이긴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복구에 주력한 건 맞습니다만, 예. 확실히 같이 복구에 주력했을 때 복원이 빠른 쪽은 저그 쪽이죠. 자, 러커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마재훈 선수는 1시와 12시 사이에 해처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파이어 테크트 하고 있는 마재훈 입구 쪽을 조이는 것이 프로토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강민 선수는 질럿과 그 다음에 악한 옵저버를 대동을 해서 자신의 입구 쪽이 조여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바깥쪽에 나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자, 아직까지 1시는 네. 프로브에 체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시 쪽은 체크했습니다만 12시 반쪽 정도는 아직까지 체크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마재훈 선수의 병력 구성은 일단은 아까 바깥쪽으로 나가서 뭔가 자신이 조일 듯한 모션만 취하고 실제로는 또 뮤탈리스크를 모으고 있죠. 예. 예, 이러면서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다수를 생산을 해서 앞마당이라든지 본진 이런 쪽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지금 해처리가 펴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발견하겠네요. 예, 지금 발견을 하죠. 아, 예. 예, 아직 관계도 짓지 않고 가스를 채취하긴 했습니다만 공일업만 하고 그 이후에 꽤나 오랫동안 또 가스 채취 안 하다가 다시 가스 채취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뭐 사이언스톰이 충분히 활용될 만큼의 예, 뭔가 그 스킬 리서치나 하이템플로 여단되는 숫자라고 할지라도 보유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뮤탈리스크 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예. 자, 12시 반쪽으로 들락치고 있는 강민 선수의 병력. 마재훈 선수의 선택을 자, 이거 앞마당 깨지마, 앞마당 깨지는 공격을 선택합니다. 하이템으로 돌려왔습니다. 예. 아칸이 이 본진에서 빨리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아칸 본진에 돌아오면서 뮤탈리스크 차. 나눠 서로 반성합니다. 네, 저 바깥 기준을 깨는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은 이 뮤탈리스크를 앞마당 쪽에서 안전하게 쫓아냈을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마재훈 선수의 이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캐논 3개, 캐논 2개. 네, 계속해서 몰아낼 수 있어요. 깨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마당이 안 들어가던 상태에서 안타 뽑았죠. 공격 먼저 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스터 엘리트가 3까지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언스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악탄이 있어도 우측은 뮤탈리스크 커버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병력 치려주고 있는 그리고 1분까지 치려주고 있는 마재훈 선수 장비 많이 흔들리는데요. 계속 흔들리고 아직까지 악탄이 나는 상태 악탄이 그냥 콕 터집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마재훈 선수는 한시 앞마당 쪽에서 그 미네랄 확장기가 깨지기는 했습니다만 자신의 입구 쪽에다가 자신의 그 앞마당 근처에 있는 네, 그 미네랄 확장기들을 가져가고 있고 말이죠. 예. 자, 판단 무력화하기 지금 무력화시키면은 뮤탈리스크를 어디든 흔들 수 있거든요. 아칸이 잡혔고요. 다시 들어오면 아칸이 잡혔고 또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뮤탈리스크 계속 와요. 계속 뮤탈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은 사이드스톰이 아니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계속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수모르게 하나 적은 거 하나씩 툭툭 한 거기 때문에 자 아이템을 아이템을 살려야 돼요. 예, 아칸에 찰싹 붙어있어야 돼요. 아, 아칸으로 가운데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적을 입은 적을 입대로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로 계속 강민선 뮤탈리스크로 맞아요. 데미지를 그냥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프로브가 계속 이동만 하지 사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진 안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숫자도 많지 않거든요. 본진과 건물 사이를 해집으면서 뮤탈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본진으로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프로브를 몰고 다니고 있는 맞아요 선수. 맞아요 선수는 자 뒤에 가보니까 예. 프로브가 지금 할 수 없어요. 정말 대폭처럼 보냈어요. 예, 예, 아카오니 어디가 약하오니 끝까지 계속 계속 파괴되고 지금 아카들은 계속 뒷공문 연초 찾아주십니다. 아, 힌트를 강민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예, 이거는 예, 프로부터 지금은 앞마당과 본진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프로부터 많이 잡힌 데다가 예, 지금은 이 해처리가 깨지기 전에 뭐 병력들을 동원을 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거 막고 나서 프로도스가 또 앞마당 쪽에 확장기지를 못 가게끔 뭐 지금은 사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병력 지지! 강민 선수 지지의 사람 1세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